그러면은 일단 타이탄 팀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반함부터 부사될 것 같은데 이 기반함을 도대체 어떻게 부사되지?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꼬부기 요원. 꼬부기 요원, 지금 제 앞에 있는 런처 토일렛, 포스 런처 토일렛을 제압하기 위해 영상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3, 2, 1. 보스 런처 토일렛, 잘 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부기 요원. 어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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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게, 시작부터. 어우, 아니, 뭐야, 뭐야, 뭐라? 앞에 있는, 저, 동그란 원통은 도대체 뭐지? 선택해. 아니, 지금 표지판에 선택해라고 글이 적혀 있는데, 여기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가? 오케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빨간색은 아니고 살짝 주황색쯤. 일단 여기 두개중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오, 보아니까 여기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은 저기 건너편까지 아주 빠르게 건너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오늘은 왠지 여기 이 빨간색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빨간색으로 선택했어. 우리 집이 있는 동네까지 건너오는데 성공했네. 좋았어. 그러면은 어디 빨리 집으로 가볼까나. 다녀왔습니다. 아니, 뭐야, 누구한테 저 전화가 온 거지? 어? TV맨? 아니, TV맨이 이렇게 아침부터 왜 나한테 저 전화를 하는 거야? 여보세요, TV맨? 왜 전화했어? 거북도사, 지금 내가 너희 집에 있는 TV에 영상을 틀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아니, 우리 집에 있는 TV에 영상을 틀어준다고? 잠시만. 아니, 뭐야, 뭐야. 피비맨, 지금 너가 틀어준 영상, 우리 집 TV에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 속에서 지금 타이탄 TV맨이 쓰러져 있는데? 그래, 거북도사. 지금 너도 TV로 보다시피 타이탄 TV맨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야. 너가 빨리 가서 구출해줘야 될것 같아. 오케이, 알겠어, 티비맨. 좋았어. 그러면은 빨리 타이탄 TV맨을 구출하러 가볼까? 좋았어. 오늘은 어떤 걸 타고 가지? 거북카? 아니면은 거북 오토바이? 뭐가 좋으려나? 오케이, 그래도 타이탄 TV맨 같이 거대한 친구를 구출하려면은 거북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문 열고, 여기 이렇게 드론도, 차에 실은 다음에, 로프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시동 걸고 어디 한번, 타이탄 TV맨을 구출하러 가볼까? 좋았어, 타이탄 TV맨. 조금만 기다리라고. 프락셀? 맞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타이탄 TV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렇게 타이탄 TV맨이 누워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큰 공터나 도로여야 될 텐데. 오케이, 그렇다면은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일 확률이 높겠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좋았어. 여기가 지름길. 하마터면 바로 건너편 동네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물에 빠질 뻔했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발판을 밟고 건너편 동네로 넘어가 볼까나. 지름길, 지름길, 가자. 프락셀. 역시 저거는 타도 적응이 안 된다니까. 좋았어. 무사히 넘어오는데 성공.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차를 주차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어우. 그 다음에 어우. 드론을 꺼낸 다음에 어우. 드론을 날리기 좋은 장소로 올라가는 거야. 좋았어 좋았어. 도대체 타이탄 디맨이 여기 동네 어디에 있으려나?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여기 동네가 아닌 원래 우리 동네에 있었던 거 아니야? 어우 그러면은 이제 드론으로. 오케이 드론 작동. 어디에 타이탄 티맨이 저렇게 누워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천천히 천천히.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넓은 장소인 것 같은데. 오케이 이쪽인가? 천천히 천천히 한번 돌아봐야지. 오케이 여기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공간. 넓은 공간이면은 그래 설마 지하철 여기 있는 장소 거기에 타이탄 TV맨이 누워있는 건 아니겠지? 오 좋았어. 그래 저기 여기가 제일 동네에서 넓은. 오! 아니 뭐야 여기가 TV맨이 영상에서 틀어줬던 장소였어? 아니 그런데 지금 타이탄 TV맨이 뭔가에 묶여있는데. 아니 뭐야 타이탄 TV맨이 누구한테 이렇게 제압당해서 여기에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거야? 일단 다시 원래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겠어. 좋았어. 그러면은 타이탄 TV맨이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 파악됐겠다. 좋았어. 그러면은 거북카를 타고 타이탄 TV맨이 있는 장소로 가볼까나? 오케이 시동 걸고 빨리 타이탄 TV맨을 구하러 가보자고. 오 좋았어 좋았어. 어우 여기다 여기. 차를 세워두고. 아니 그런데 뭐야 타이탄 TV맨이 지금 여기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고. 로프 밧줄로 지금 꽁꽁 묶여있는 모습. 이렇게 팔도 묶여있고 다리도 묶여있고. 그런데 기반암 완전 단단한 기반암 베드락에 묶여있잖아. 아니 누가 도대체 이런 짓을. 그러면은 일단 타이탄 TV맨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반암부터 부사될 것 같은데 이 기반암을 도대체 어떻게 부사되지? Nope. 내 펀치로는 끄떡없고. 그렇다면은 오케이 무엇이든 자를 수 있는 맞는 칼. 맞는 칼로. 이렇게 로프를 끊고. 오케이 다음 로프도 맞는 칼 작동. 와우 좋았어. 다음 기반암 오케이 맞는 칼. 우후 완전 시원한데. 좋아 좋아 좋아. 다음도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타이탄 TV맨을 한번 구출해 볼까나? 그런데 타이탄 TV맨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과부기 내가 체력을 회복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동안 몰려오는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좀 막아주라고. 아니 스키비디 토일렛이 몰려온다고요? 그러면은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막을 무기가 필요한데. 오케이 무엇이든 돌로 만들 수 있는 이 무기로 몰려오는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제압하면 되려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한번 올 수 있으면 와보라고 스키비디 토일렛들. 거북도사. 아니 TV맨? 도대체 언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저희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나저나 무사히 타이탄 TV맨을 구출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로프만 슝슝 하고 끊었을 뿐인데요 뭐.
아니 그나저나 티맨님 지금 스키비디 토일렛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타이탄 티맨이 있는 여기로 몰려온다는데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셋과 거북도사님의 힘을 합치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몰려오기 전에 바리게이트 오케이 이 블록으로 바리게이트를 좀 칠게요. 좋아. 이렇게 오케이 오 이런 식으로 조금 바리게이트를 치면은 그래도 상대하기 조금 더 수월하겠지? 좋았어. 그러면은 어디 한번 스키비디 토일렛들 올 수 있으면 와보라고. 거북도사님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 녀석들의 소리가 들리는군요.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그러면은 저도 뒤에서 팀맨들을 돌게요. 아니 뭐야? 스키비디 토일렛들 오케이. 나도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거야. 돌로 만들어 버려. 나이스. 역시 강력한 팀맨들의 파워로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아주 깔끔하게 참격당했잖아. 거북도사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디 가세요? 아니 뭐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뭐야? 지금 티맨과 거대 티맨 TV 우먼을 저 강력해 보이는 런처 토일렛이 제압한 거야? 이럴 수가. 아니 나도 움직일 힘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지? 아니 타이탄 팀은 드디어 체력을 모두 회복한 거야? 타이탄 TV맨! 이 녀석 감히 내 친구들을 스키비디 봤다. 아니 이 녀석아 어떡해. 타이탄 TV맨의 TV빔! 그리고 엄청난 공격으로 결국 런처 토일렛 제압 성공. 역시 타이탄 TV맨이야. 도와줘서 고맙다 거북도사. 자 오늘은 이렇게 타이탄 TV맨을 구출하는 병맛사항극을 진행해봤는데요. 다음에 꼬부기원들이 구출하고 싶은 괴물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정성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